Buenas.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에스트레아담 구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가다 파밀리아 성당 주변에 있어가지고 1인당 20유로씩 주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술 좋아하는 양반과 저는 그냥 그리고 술지랑 같이 와봤습니다. 그 내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곧 보여드릴게요. 동무, 출신을 밝히라오. 심슨에 나오는 외계인 나와요? 몰라. 심슨에 나오는 외계인 몰라요? 뭐 하고 사셨어요? Five of these beers. There was four this one. These five beers will be from left to right. You can see how the glasses in front of you in that order. From left to right, Malquerida, Estrella, Complot, Inedit, El Equilate. How it will work? We're going in that order. It's about cooking Latin American food. 이거 그 페란 아저씨 형제들도 만든 거야. 이네들 나고 잘 돼가지고 2017년에 만든 거야. 아이고, 이 에스티는 밤에 안 먹어도 알지. 첫 번째 거 드셨나요? 첫 번째 거는 제 스타일 아니에요. 다 뭔가 맥주에 아 이런 맛도 없고 그냥 식전주 같다 해야 되나? 너무 가벼워요. 저는 정확히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보드카를 단맛이 안 나는 음료수에다가 물 섞어가지고 먹는 거지. 일단 이걸 처음 먹어보면 이름이 콤플로 디파 콤플로 IPA인데 일단 IPA 맥주류 중에 완전 웰메이드예요. 향이 굉장히 좋고 아까 설명하는 게 쓴맛이 좀 적고 그런다 했는데 보통 이런 IPA를 접하는 분들이 쓴맛 때문에 접근 잘 못하거든요. 너무 묵직한 느낌. 근데 바디감도 그렇게 막 세지도 않고 그리고 쓴맛도 좀 적어서 IPA를 접근하기 아주 좋고 좀 솔직히 맥주라고 부르기 애매한?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먹는 맥주가 아니에요. 한국인이 생각하고 먹는 맥주였어. 난 이는 좋아하는데 진짜 처음 보는 애예요. 근데 라벨 느낌이 약간 정 느낌이 푹 터있는 느낌 많은 게 진짜 딱 에킬라테르 에킬라테르 따라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화장실 가셨고요. 전 마저 네, 다녀오세요. 저는 이걸 리뷰를 시켰습니다. 에킬라테르? 에킬라테르라고 약간 가이드 말은 스위트 와인과 포토와인 느낌을 낸다고 했던 건데 솔직히 스위트와인, 포토와인 쪽은 아닌데 맛있어요. 어떤 맛이랑 비슷하면 예거류. 이제 덴마크에 보면은 감멜단스크라고 하는 술이 있어요. 감초 베이스로 한 술이 있는데 그거랑 맛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술 말고 밥 먹고 나서 이거랑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달게 해서 단단으로 끝내기 딱 좋은 와인 맥주인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생맥 로딩이 되는데 그니까 있는데 안 쓰지 로딩이 되는 거 서운해